껴안고 바닥을 뒹구는 남녀 한 쌍,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 뒷걸음질 치기까지 하는데요. 일반인이라도 몸매를 맞을 판인데 이들의 정체가 현직 아나운서라는 것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일본 매체 뉴스 포스트세븐은 민영방송 TV 아사히 굿모닝의 아나운서 사사키 카즈마와 모리 치아루가 만취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월로 두 사람은 늦은 밤 만취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데요. 사사키는 모리를 뒤에서 껴안은 자세로 뒤로 넘어진 뒤 그 상태로 바닥을 뒹굴뒹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며 장난치고 어깨 동무한 채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프로그램을 통해 친분을 쌓았으며 해당 영상이 촬영됐을 당시 모리는 대학 시절부터 교제하는 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아는 지인 A씨는 이들은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골프를 치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라며 교제를 시작한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 TV 아사히 측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리의 소속사도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